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의 만찬을 주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는데요. 양국의 우정을 약속하며 열린 만찬에는 어떤 메뉴가 올랐을까요? 버터에 구운 바닷가재와 샬럿 마멀레이드를 곁들인 소고기 스테이크에 생크림 아이스크림과 미국산 치즈 코스로 마무리된 이번 만찬은 무엇보다 색 조합이 눈에 띄었는데요.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이 센스 있게 배치됐습니다. 오늘의 세계였습니다.